키웨스트 77은 카이스트와 암호화폐 평가 방법 및 암호화폐 지수 특허 기술 이전 협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일 한국 AI 블록체인 융합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 금융의 안정적인 정착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암호화폐의 지수 평가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대한 안정적 투자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태성 교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무조건 부정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암호화폐 지수를 활용해 투자는 물론 모든 관계자가 암호화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원 교수는 개별 암호화폐의 지수 평가와 방법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며 카이스트와 키웨스트 77 간 암호화폐 평가 관련 기술 이전은 디지털 자산 시장과 미래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학협력의 시작이자 안정적 투자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훈 키웨스트 77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 협약으로 투자 시장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인디케이터를 만들어내겠다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와 키웨스트 77은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진행 사항은 키웨스트 77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필요시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결합한 형태도 고려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재의 인공지능 업체, 실리콘밸리 소재의 머신러닝 업체의 참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